어텀 상태에다가 에너지를 쬐어 주었을 때 이것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방출된 것이 스펙트럼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디텍터 부분에서 검출을 하게 되겠죠. 검출기를 통해서. 이럴 때 일단 그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션 계열의 세 가지 시리즈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파장 또는 이제 진동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H 플랑크 상수분의 RH 이거는 린버그 컨스턴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RH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7 1000만 10만 9737.3cm cm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린드버그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이제 RH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RH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라이만 계열 같은 경우에는 N1제곱에 1 마이너스 N제곱에 해당되는 값. 그러니까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에너지 바닥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게 올라간 에너지 상태에서 다시 방출하는데 이게 N이 1일 때까지 방출되거나 N이 2일 때까지 방출되거나 또는 N이 3일 때까지 방출되는 거에 따라서 각각 라이만 계열,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방출되면 발머 계열. 그다음에 세 번째 N이 3일 때 방출되면 파션 계열이라고 하는데 라이만 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UV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UV 영역. 발머 시리즈 같은 게 비저블 가시광선 영역. 파션 계열이 적외선 IR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만 계열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보니까 나중에 떨어지는 에너지가 N이 1일 때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1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발머 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러면 H, RH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또는 파션 계열 같은 경우에는 H에 RH에서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과 같은 값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결국은 뉴 진동수는 h분의 rh n 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나중이죠. 그 i 제곱분의 1과 같은 식으로 놓고 진동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다시 한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봤었을 때 n이 1로, n이 2로, n이 3으로, n이 4로 이렇게 갈때각 계열에서 1까지 에너지가 방출되면 우리가 라이만 계열, n이 2까지 방출되면 발머 계열, 그다음에 파션 계열 등등에 해당되는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 라이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파장이 짧은 영역에 해당되고 진동수가 큰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UV 범위이고, 그다음은 비저블 범위, 그다음에는 파션. 파션과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할 때는 NF에 해당이 되는 값이 NI에 해당되는 것보다 높으면 이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NF가 NI에 해당이 되는 것보다 낮을 경우,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